대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경희대학교와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즌 초반 강팀들의 순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플레이오프 자리를 놓고 중위권들 팀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2개 대학 중에 8팀이 플레이오프에 나가는데요. 3팀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3팀이 하위권, 그다음에 그 가운데 6팀이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될 홈팀 경희대학교. 지난 시즌은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조금 어려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번 시즌은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이전에 강호다운 모습을 찾고 있는 경희대학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4학년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어린 선수들이 경험을 좀 많이 쌓았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또 빠른 농구를 추구하면서 2승 1패로 중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상명대학교. 2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명대학교지만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저력이 굉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2연패도 연세대와 중앙대 우승 후보한테 당한 경기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잡는다, 오늘 경기에서 또 이긴다면 중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경희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부진을 싣고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현국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희대학교 지난 시즌은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조금 어려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네. 네, 제주도에서 동계훈련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동계훈련 보내셨나요? 매년 해외로 가던 것을 이번에는 올해는 좀 한국으로 갔는데 제주도에서는 체력훈련과 기초체력, 그 다음에 전문체력 좀 나눠서 했고요. 수비연습과 속공연습을 2주로 많이 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 3경기에서 2승 1패,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네. 일단 외곽포가 조금은 터지지 않고 있고 네. 경기 초반 실책이 조금 많은 것이 아쉬운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두 경기는 한 경기 대회가 21개 했고요. 조선대 게임은 13개 정도 했는데 조금 차츰차츰 나아지려고 생각하고요. 저 가드들하고 지금 포드라인하고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실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경기를 하다 보면 좀 더 여유 있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슈팅력은 그래서 슈팅 연습 시간을 좀 더 느리고 있고 또 움직이는 슈팅 본인들이 조금 조급해 하는 것 같아서 그 조급함을 좀 떨쳐주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될 상명대학교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많이 경기력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네. 오늘 어떤 각오로 경기에 임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 경기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요. 또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다 보면 목표로 했던 부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명대가 내각과 외각이 좀 굉장히 고루 안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흐트러 놓을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했고요. 또 일단은 수비에서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것을 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일단 수비에다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감독님 만나보았습니다. 이제는 다크호스가 아닌 진정한 실력으로서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이상윤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명대학교 경기 시즌 초반이지만 2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안 좋은 분위기일 수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많이 경기력은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네, 그 강팀을 만났죠. 네. 네, 강팀들을 만나서 좀 패했는데 좀 아쉬운 경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좀 중위권 팀들을 만나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중위권들과의 팀에서는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가 나올 텐데 앞선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의 경기에서 얻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홈에서 했는데 그 연세대의 그 외곽 침류를 좀 많이 좀 막고 우리 선수들이 또 홈 경기 그 홈 2점을 살려서 좀 잘한 면이 있어요. 자신 있게 한 그래서 자신 있게 하는 플레이를 조금 얻었고요. 중대는 좀 어웨이 가서 초반에 잘 나가다가 그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벌어지면서 치고 못 올라갔는데 그런 점은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명대학교 개인 선수들의 스탯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팀 성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선수들의 개인 기록이 팀 성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저희 팀은 그 신장이 다른 팀에 비해서 좀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로 하여금 좀 팀 플레이를 좀 많이 하게끔 하고 또 개인기가 또 있는 선수들은 또 개인 플레이도 괜찮은데 일단 그 고비
그 시속 게임 할 때 그리고 그 집중력 그런 그 시속 게임 할 때 그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이상윤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여기는 상명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입니다. 아, 네.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경희대학교 역대 우승 그렇죠. 기록들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깃발이 정말 또 반대편 코트에까지 깃발이 달려있을 정도로 많은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렇죠. 특히 대학농구 리그가 출범한 이후에 경희대가 굉장히 많은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네. 정규리그는 3연패도 달성을 했었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은 이제 주축 선수들이 나가 졸업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은 이제 전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하지만 7년 연속 플레이오프 나갈 정도로 강팀의 이미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팀 선수들 선발 명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경희대학교입니다. 권성진, 이민영, 윤영빈, 박세원, 박찬호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원정팀 상명대학교는 곽동기, 전성환, 곽정훈, 정진욱, 정강호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또 올리고 있네요. 네, 경희대는 이제 평소와 비슷하게 선발 라인업이 나왔다면 상명대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인 곽정훈 선수가 선발로 나온 게 조금 눈에 띕니다. 그렇죠. 원래 남영길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신입생인 곽정훈 선수가 나왔네요. 네, 남영길 선수가 지금 발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게임을 하다가 네. 조금 더 또 부상이 도져서 지금은 오늘 경기에서는 결장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또 앞서 김영국 감독과 만나봤지만 네. 김영국 감독 작년에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부상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이제 4학년 주축으로 뛰어야 되는 선수들이 부상 때문에 네. 그래서 고전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 지금도 순위표가 나오고 있는데 경희대학교 뭐 지난 시즌의 그런 부진한 모습들 경기 초반, 시즌 초반이지만 굉장히 씻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2승 1패로 공동 4위에 머물러 있고요. 네. 뭐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승 2패로 뭐 지금 이제 2연패 중이긴 한데 그 앞선 뭐 방송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그 중앙대, 그다음 연세대 그 강팀과 그렇죠. 네. 만나면서 연패를 당했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연세대와의 경기에서는 정말로 박빙의 전구를 펼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이긴다면 또 뭐 중위권을 올라올 수 있습니다. 뭐 사실 뭐 4강이라고는 말씀드리고 네. 있지만 이제 남은 플레이오프 남은 자리를 위해서 또 중위권들 간의 팀이 그렇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 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양 팀 모두 다 이겨야 되는 경기인 거죠. 네. 이제 양 팀의 그 스탯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상명대학교 오히려 득점은 네. 평균 득점 많이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는 또 득점이 저 정도 되지만 양 팀 모두 다 실점도 저 정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양 팀 선수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경희대 지금 기록 중에 눈에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22.1%라는 3점슛 성공률입니다. 그렇죠? 저게 네. 12개 구단 중에서 12개 팀들 중에서는 제일 낮은 성공률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는 저 3점슛 성공률을 조금 최대한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3점슛 성공률 28% 정도로 허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12개 구단 중에서 3점슛 허용률이 가장 적게 허용한 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희대가 좀 저조한 3점슛 성공률을 상명대의 강한 외곽 수비를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또, 네. 상명대가 연세대와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했던 원동력 중에 하나도 외곽 수비가 좀 좋았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경희대가 그 부분을 갖다가 얼마만큼 잘 뭐 공략을 하느냐 그게 좀 주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번 경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양 팀의 턴오버인데요. 그렇죠. 네.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3개의 실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12개 구단 중에 가장 많고 네. 그다음에 12위인 동국대는 18.3개거든요. 8.3개보다 그러니까 경희대는 10개 이상 더 많은 실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감독님도 경기 전에 만나봤을 때 실책을 줄여야 된다. 실책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책을 줄이기 위해선 공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상명대학교의 공격으로 1쿼터 시작했습니다. 외곽 쪽에서 안쪽 파고드는데요. 인포스트 쪽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강호 외곽에서 석점 던졌습니다만 경희대학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속공 2점 레이업. 이번 경기에 첫 번째 득점 경희대학교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장강호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3점슛을 던질 수 있다는 건데 네. 또 3점슛을 던졌을 때 그게 실패를 하면 속공을 허용할 가능성이 또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경희대는 네. 그걸 갖다가 허점을 딱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속공으로서 첫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 저희 경희대학교 보내드리고 있는 이 체육관이 굉장히 조금 뭐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옆
그 체육관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타이트한 그런 장소에 저희가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희대 체육관 같은 경우에 좀 협소하다 보니까 네. 방송 중계, 이제 TV 중계는 중계가 되진 않고요. 네. 하지만 이제 올 말 중에 지금 이 체육관이 개장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좀 더 넓고 쾌적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전성환이 외곽에서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희대학교 21번 박찬호 선수가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경희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베이스라인 안쪽 파고들면서 리버스 레이업 할 때 블락샷을 했지만 이어서 풋백 성공시키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박정훈 선수가 블락을 잘 해줬는데 네. 그게 또 이제 리바운드가 경희대 손으로 떨어지면서 쉽게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득점을 하면 기분 좋게 또 이제 경기를 출발하는 거죠. 미들레인지 두 점 깔끔하게 성공시키고 있는 곽동기 선수입니다. 이제 상명대학교 그간의 경기들을 지켜보면 1쿼터에 점수가 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경기를 가져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도 1쿼터에 그런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상명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첫 번째 실점한 다음에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었는데 네. 박세훈 선수가 이제 조금 패스 미스를 했습니다. 저런 실책을 좀 공격적인 패스도 아니었고 하니까 저런 실책을 좀 줄여야지만이 경희대는 성적을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희대학교 이번 시즌은 굉장히 실책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또 이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트 안쪽에 올라가면서 득점 인정 상대반칙. 확실히 1쿼터에서는 곽동기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곽동기 선수가 이제 득점한 장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득점이 또 가능했던 거죠. 이게 또 상명대 콤비 플레이 네. 네, 또 자주 나오는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곽동기 선수가 마무리까지 잘 지어줬습니다. 곽동기 선수가 바로 올라갔다면 좀 더 쉽게 득점을 했을 것 같은데 한번 멈칫하면서 바스켓 카운트까지 얻어냈습니다. 곽동기의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명대학교의 넉점 모두 곽동기 선수가 기록을 하고 있네요. 경희대학교 공격입니다. 박찬호가 골 밑에서 포스트 플레이 펼쳐주고 있는데요. 이때 트래블링. 곽동기가 수비를 성공해냅니다. 아, 곽동기 선수 공수에서 1쿼터 아주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골밑 기둥이 박찬호 선수와 곽동기 선수이거든요. 그렇죠. 박찬호 선수가 좀 더 신장이 좋다면 곽동기 선수는 신장이 작지만 그에 비해서 또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힘으로 버티는 수비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또 실책을 이끌어낸 거죠. 양팀의 2학년 선수들이 각각 공격과 수비에서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때 핸드볼 선언하면서 공격권은 경희대학교. 상명대가 또 이제 전성환 선수가 파고들면서 곽동기 선수에게 패스를 내주려고 했지만 그게 실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예, 또 헬드볼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경기 상명대 같은 경우 다음 헬드볼이나 아니면 2쿼터에는 공격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권성진이 바운드 패스 찔러줬고요. 이때 블락샷하는 상명대학교. 아니 경기 초반에 상명대학교 정강호 선수가 또 이제 블락샷을 성공이 되네요. 그 상명대와 저희 연세대의 경기를 저희가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중계를 할 때 연세대가 저런 백도어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상명대가 그런 백도어 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블락샷 성공하는 상명대학교. 오. 지금 경기 1쿼터인데 곽정훈, 곽동기 그리고 정강호 선수가 블락샷을 성공이 됐습니다. 경기 시간 뭐 3분 만에 블락이 3개 나왔습니다. 상명대학교 올라갈 네. 때 수비자 파울입니다. 한 경기에 블락 3개 안 넣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3분 만에 3개의 블락이 나왔네요. 아, 이번에는 수비가 성공했습니다. 네, 곽정훈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았지만 베이스라인을 밟으면서 실책이 나왔습니다. 양팀 선수들 좀 저희가 실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실책 부분을 줄이는 것이 이번 경기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석점 만들어내고 있는 윤영빈 선수입니다. 오, 윤영빈 선수가 이제 골밑에서 블락을 당했던 그런 좀 약간 가라앉을 수 있는 분위기를 완전히 네. 바꿔주는 그런 3점 슛을 성공했습니다. 윤영빈 선수도 사실 시즌 초반에 부상이 조금 염려되는 선수였었는데 계속해서 네. 선발 시간을 늘려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밑에서 파고들면서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정강호 선수, 곽동기 선수 뭐 상명대학교 오늘 선발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정강호 선수가 지금 네. 이제 3경기 연속으로 더블더블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 선수도 이제 외곽도 잘 던지면서도 저런 포스트업 할 수 있다는 건 프로에 갈 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면서 이제 점수는 7대7 동점입니다. 네. 그 곽정훈 선수가
정강호 선수가 상명대에서 3점슛 성공이 가장 좋거든요. 지금 이날 경기 전까지 3경기에서 50%의 3점슛 성공률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외곽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정강호 선수였고요. 미들레인지 두 점 깔끔합니다. 네, 이민영 선수가 자기에게 수비가 더블팀 들어오니까 그 공간을 잘 만들어 그 공간을 사이로서 그 박찬호 선수에게 패스를 내주면서 박찬호 선수가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찬호 선수 또 작년에 주축 선수들이 줄부상 당할 때 권혁준 선수와 함께 신입생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죠. 풋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경희대학교. 안쪽 인바운드 패스 외곽 쪽으로 내줬습니다. 권성진 석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갔는데요. 스텝 이후에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입니다. 5번 전성환 선수 역시 뭐 지난 경기에서 또 턴오버를 많이 기록을 하면서 팀이 조금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전성환 선수가 공격을 끌어줘야지 상명대학교의 공격은 살아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전성환 선수가 중앙대의 경기에서 1점으로 약간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공격도 좀 안 풀린 걸로 보이는데 네. 그 오늘 경기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또 볼미스 파고들면서 패스를 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또 이제 저렇게 파울을 얻어내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제 1번 권성진 선수가 나갔고요. 4번 최재화 선수가 경희대학교 교체 선수로 들어왔습니다. 네, 저런 파울을 얻어냈을 때 자유투를 좀 깔끔하게 성공해줘야죠. 그렇죠. 네, 지금 뭐 경기 시간이 4분 35초 흘렀는데 네. 상명대는 파울이 하나도 없고요. 경희대는 파울이 4개 있습니다. 그렇죠. 전성환 선수 이제 연세대학교의 경기에서도 이제 자유투로서 자신의 슛 감각을 끌어올렸다고 인터뷰를 한 것을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슛이 정확 중거리 슛을 안 들어가다가 자유투로서 뱅크슛 4개를 성공한 다음에 중거리 슛을 하면서 득점을 만들었었거든요. 이번에도 최재화 선수의 실책이었습니다. 네. 권성진 선수 대신 들어온 최재호 선수가 또 들어오자마자 저렇게 실책을 하면 네. 경희대로서는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희대는 지금 9-8로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흐름을 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역전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박동기에게 두 명 선수 붙어줬는데 외곽 쪽 빼주면서 파고들면서 두 점. 상명대학교 네. 확실히 1쿼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성환 선수가 정진욱 선수에게 줄 듯 하면서 그렇죠?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자유투 이후에 슛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전성환 선수입니다. 리바운드 따낸 곽정훈. 전성환인데요.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노루패스. 이어서 곽동기의 두 점. 인앤아웃. 리바운드에 이어서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입니다. 상명대학교 연세대학교와의 그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다시 한번 재현해 보이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때 이제 경희대학교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네, 경기 흐름 자체가 굉장히 네. 흐름이 그 상명대를 넘어가다 보니까 그 흐름을 끊어주기 위해서 이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고요. 네. 네. 방금 이 장면이 나오는 건 전성환 선수가 비하인드 백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장면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참 이제 골 밑에서 그런 네. 감각적으로 하는 패스들이 참 그렇죠. 전성환 선수의 그 장점인데요. 네, 방금은 이제 블락을 하는 정강호 선수의 블락하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곽동기 선수가 또 블락을 또 했었고요. 골고루 주전들의 네.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날 첫 번째 나왔던 블락이죠. 곽정훈 선수 이제 첫 번째 블락이었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락이 사실은 이제 한 경기에서 세 개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또 이번 1쿼터에서 세 개를 기록했던 상명대학교입니다. 그렇죠. 또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또 하니까 이게 경희대의 기세를 조금 죽일 수 있었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경희대는 또 윤영빈 선수 3점슛을 성공을 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듯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바꾸는 듯 한 이후에 실책이 나오면서 그 실책으로서 다시 흐름을 내줬거든요. 네.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그 실책이 나왔을 때 또 빠른 공격을 하거나 또 아니면 그 경희대가 빠른 공격을 할 때 수비를 잘한 다음에 또 전성환 선수가 이끄는 공격으로서 공격 실점까지 득점을 또 만들어내면서 경기 흐름을 바꿨습니다. 네. 이제 양팀 선수들 작전 시간을 마치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초반이지만 상명대학교 뭐 지난 경기들과는 달리 1쿼터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0-9 흐름은 상명대로 넘어가 있지만 경희대도 작전 시간 이후에 이 흐름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뭐 그냥 공격 한 번만 성공하면 충분히 또 흐름을 또 뒤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작전 시간 이후의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강호 선수는 이제 작전 시간을 부르면서 또 흐름을 약간 좀 끌어잡거든요. 그렇죠. 예, 이때 이제 자유투를 좀 성공해 준다면 또 흐름을 또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경희대학교는 벌써 팀 파울에 걸리면서 자유투 1구 정강호 선수 성공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양 팀의 주장 선수들이 어떤 경기에서의 그런 역할, 이것이 팀 분위기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장인 이민영 선수가 이제 분위기를 한번 좀 바꿔줄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최재하가 오버헤드 패스. 박찬호가 외곽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민영이 안쪽 파고들면서 2점 레이업 성공입니다. 그렇죠. 역시 주장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네. 이민영 선수도 뭐 이제 16년도 지난해 평균 10득점을 올리면서 만점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상명대학교 공격인데요. 외곽 쪽으로 내준 공 정강호가 페인트 동작 2위에 올라갔습니다. 2점 성공시킵니다. 정광호 선수가 포스트도 할 줄 알고 네. 외곽슛도 던질 줄 알고 저렇게 또 운동능력 앞세운 돌파도 할 줄 아니까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가 되는 거죠. 3박자를 고루 갖췄다는 말이 네. 딱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안쪽으로 인바운드 패스 외곽에서 석점 던집니다만 이번에 조금 길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이제 외곽에 윤영민 선수의 득점 기회를 내줬는데 그게 아쉽게 이제 에어볼이 나왔네요. 정진욱이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양팀 선수들 공격의 그런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1쿼터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3분 26초고요. 상명대학교가 2점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은 정진욱 선수가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죠? 네, 지금 박찬호 선수가 이제 수술을 저지하기 위해서 좀 약간은 과하게 좀 막은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명대 벤치에서는 조금 이제 지금 정진욱 선수 약간의 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또 경희대학교 체육관에 많은 또 관객 학생들이 또 찾아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확실히 경희대학교 이제 스포츠 그런 측면에서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또 이제 건물 안에 또 체대 선수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네. 이제 운동하는 소리가 또 경기하는 소리가 좀 시끄럽게 들리면 또 이제 경기를 또 구경하러 또 오고 그러죠. 경희대학교 저희가 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위권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해에 이제 6위인가 하면서 조금 그렇죠. 이제 밀려나긴 했지만 대학농구리그 출범한 2010년부터 6년 연속 3위 이상을 항상 거뒀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연대나 고대도 기록하지 못했던 네. 그런 성적입니다. 그러한 또 네. 이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경희대학교 이번 시즌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경희대 졸업생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뭐 김철욱 선수, 한희원 선수, 최창진 선수가 지금 경기장에 와서 경기를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송교창 선수도 왔더라고요. 송교창 선수는 왜 지금 경희대학은 조금 관련이 없는데 왜 왔는지는 조금 모르겠지만 네. 네. 또 이제 많은 또 후배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이 또 선배로서는 또 흐뭇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경희대 선배들은 이제 그런 또 응원을 하면서 이제 길을 북돋아주는 거일 수 있죠. 네. 이제 양팀 선수들 작전 시간을 이용한 휴식을 갖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성현 선수가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아 지금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나와 주어진 걸로 아니군요. 네. 네. 자유투 라인을 쓸 때 아무도 선수가 서 있지 않아서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네. 김성민 선수는 첫 번째 오늘 출전이죠?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나왔습니다. 네. 리바운드 오. 이후에 풋백 성공하고 있는 박동기 선수입니다. 경희대는 저런 실점을 하면 분위기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확실히 자유투 이제 2구 마지막 그 박스아웃 상황에서 곽동기 선수가 안쪽 파고들면서 네. 가볍게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정진욱 선수가 나가면서 정진욱 선수는 이제 수비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인 반면에 그렇죠. 네. 김상민 선수는 이제 공격에 좀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2대2 플레이를 통해서 경희대는 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찬호의 높이를 이용해서 경희대가 두 점 따라 붙었습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2분 50초고요. 석점차 앞서 있는 상명대의 공격입니다. 이때 네. 박동기의 트래블링. 박동기 선수가 첫 번째 득점을 중거리 슛을 했었거든요. 네. 김생민 선수가 내준 기회에서 수비가 없었기 때문에 중거리 슛을 던졌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돌파를 하다가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5번 캡틴 이민영이 공격을 끌고 있습니다. 주고받았는데요. 외곽에서 스크린 이후에 석점 탑에서 던졌습니다만 오! 이번에는 아, 림 맞고 튀어나온 줄 알았는데 그대로 석점 빨려 들어갔습니다. 행운의 슛입니다. 네. 이 저 득점으로서 이제 16대 16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분위기를 또 이제 이민영 선수 주장으로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전에도 작전 시간 이후에 돌파를 통해서 득점을 또 만들었었고요. 네. 아, 이번에도 박동기의 실책이 나오면서 공격권은 경희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네. 박찬우 선수가 박동기 선수의 힘에 밀려서 실책을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박찬우 선수가 이제 박동기 선수를 또 힘으로 또 막아내면서 또 트래블링을 또 만들었네요. 이민영의 석점에 이어서 상명대 곽동기 선수의 실책이 이어지면서 경기는 다시 원점입니다. 가로채기 성공하는 상명대. 전성환이 오버헤드 패스. 외곽 쪽에서 정강호인데요. 1대1 펼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더블팀 들어갔던 경희대학교고요. 그대로 곽동기에게 곽동기 2점. 네, 정강호 선수가 조금은 무리한 듯한 했는데 네. 곽동기 선수가 잘 움직여주면서 잘 받아먹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선수들도 순간적인 그런 더블팀 굉장히 수비적인 면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민영입니다. 오버헤드 패스 박찬호인데요. 다시 주고받았습니다. 석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민영이 안쪽 파고들면서 외곽 쪽으로 내줬습니다만 이때 다시 한번 실책이 나옵니다. 네, 이민영 선수 돌파하는 것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또 실책이 나왔죠. 네. 네, 지금 또 이건희 선수가 나와 있는데 이건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와의 경기에서 이제 출전해서 7점에 10 리바운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그날 경기에 또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또 부상 이후에 조금 쉬다가 어제 운동을 시작해서 오늘 경기에 이제 조금 복귀를 했습니다. 1쿼터 양 팀의 약간의 신경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곽정훈 선수가 들어갈 때 경희대학교의 파울이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명대학교 선수들도 이런 자유투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경기에 조금은 가열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또 중위권들 그 플레이오프 나가기 위해서 이겨줘야 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 다음 경기가 연세대거든요. 그렇죠. 오늘 만약에 친다면 연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반에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경기에 또 건국대예요. 그렇죠. 건국대는 지금 2패 중인 낙체에 좀 속하는 팀이거든요. 네. 오늘 이기면 또 연승을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다 이날 경기에 이긴다면 중위권에 올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경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렇죠? 경기거든요. 네. 21번 박찬호 선수가 나오고 13번 김준환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준환 선수는 1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송도호를 나왔던 선수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저 선수가 굉장히 네. 신장은 작지만 골밑에서 득점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50여 초입니다. 이민영이 받아줬는데요. 안쪽 파고들 때 외곽 쪽으로 내줬습니다. 계속해서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경희대학교 미들레인지 2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상명대학교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경희대학교 최재한데요. 이민영입니다. 서로 실책을 주고받고 있네요. 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번 공격을 꼭 완성시켜야 되는 경희대학교인데요. 3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윤영빈. 상명대로서는 실책 때문에 3점을 내줬거든요. 네. 굉장히 아쉬운 수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경희대는 좀 방금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면 완전히 흐름을 내주면서 1쿼터를 마칠 수 있었는데 그런 중요한 득점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 클락! 이때 주심의 휘슬이 먼저 불렸습니다. 1쿼터가 종료되기 직전에 이제 주심의 휘슬이 울렸었는데 그대로 네. 1쿼터가 종료가 되네요. 네, 곽정훈 선수의 이제 파울은 인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는 이제 부적을 올렸기 때문에 경기는 끝나는 겁니다. 1쿼터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상명대는 이제 경기 1쿼터 끝나는 10분 딱 그 순간에 첫 번째 파울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상명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상명대학교 경기 1쿼터 정말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역전과 역전을 주고받는 그런 그건 정말 재밌는 게임이 나왔었거든요. 네. 2쿼터 정말 기대되네요. 네, 상명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
저희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쿼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경희대학교와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입니다. 1쿼터 이제 상명대학교가 1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아, 지금은 정진욱 선수가 머리에 이제 뭐랄까 붕대를 이제 하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다행히 경기에는 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정진욱 선수가 네.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진욱 선수가 빠지면 큰 타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붕대를 감고 코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쿼터 이제 막판에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이제 1점 차까지 따라온 상황입니다. 네, 윤영민 선수의 3점슛 도망이 굉장히 컸었죠. 그렇죠. 그 경기 전에 경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경희대의 3점슛 성공률이 12개 팀들 중에 가장 낮다고 했는데 그렇죠. 1쿼터에는 6개 중 3개 성공했거든요. 33%네요. 네. 네. 50%죠. 그렇죠. 6개 중에 3개 성공했어요. 아, 3개. 네, 50%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 네. 1쿼터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가 조금 3점슛 덕분에 조금 이제 박병희 선구를 펼쳤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상명대는 3점슛 수비가 조금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외곽에서 확실히 경희대학교가 네. 터져주면서 조금 1쿼터 박빙의 경기를 가져갔었습니다. 네, 지금 정진욱 선수 붕대 갖고 있는 모습이 많은데 저희 이제 오류진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류진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저 네,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정강호 선수 올라갈 때 이건희 선수가 블락샷을 해냈습니다. 양팀 선수들 이제 오늘 높이에서 자존심 대결이 굉장한데요. 그렇죠. 1쿼터에 상명대가 경기 1쿼터 3분 만에 3개의 블락을 하면서 기세를 조금 잡았었는데 네. 경희대도 우리도 높이가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걸 방금 또 보여줬습니다. 이건희 선수도 1m94에 큰 키를 자랑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박동기 내줬는데요. 외곽 쪽으로 상명대학교입니다. 전성환 이제 3초 남겨놓고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아, 이번에도 실책이 나오고 맙니다. 네, 최자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았지만 네. 착지하면서 조금 이제 공을 놓치면서 상면대의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1쿼터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양팀 실책에 이은 그런 득점이 상대팀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실책을 어떻게 관리해주냐가 이번 경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외곽 쪽에서 곽정훈 그대로 2점 성공시킵니다. 형들이 안 될 때는 내가 하겠다. 네. 또 전성환 선수가 네. 패스를 또 잘 내줬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곽정훈 선수가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올라가면서 득점을 해줬습니다. 최재현 선수가 끌고 들어갈 때 5번 네. 전성환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선수들의 박수 소리도 굉장히 가깝게 들려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실내 크게 울리죠. 네. 네. 이건인데요. 오른쪽에서 경희대학교 공격입니다. 이민혁이 김준환에 김준환 파고 듭니다만 그대로 성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외곽 쪽에서 석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번에는 상명대학교의 공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희 선수가 리바운드 과정에서 네. 박동기 선수를 밀었다고 판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김현국 감독은 조금은 이제
헐리우드 액션 아니냐 그런 뉘앙스의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진 선수가 이제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로 열심히 코트에서 뛰어주고 있습니다. 반 패스 이때 끊어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김준환입니다. 노루 패스 이번에 생명대가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아웃 넘버인데 5대3입니다. 정광호가 올라갔습니다. 상명대학교 선수들 5명이 전원 공격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승환 선수 뒤에 눈이 달려있네요. 경희대학교 들어갈 때 정진욱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경기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금 중계하는 저희도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명대는 1쿼터에는 10분 동안 파울 하나밖에 하지 않았지만 지금 1분 30초, 2쿼터 한 1분 30초 정도 흘렀는데 두 번째 파울을 했습니다. 이제 2쿼터는 8분 30여초 남아있고요. 상명대학교가 5점차 앞서 있습니다. 이민영이 외곽쪽으로 내줬고요. 윤영빈이 다시 탑쪽으로 연결해주고 그대로 깨끗하게 성공시킵니다. 최재화. 최재화 선수가 이건희 선수의 스크린을 타워넣으면서 정확하게 3점을 성공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이렇게 된다면 오늘 외곽슛은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끊어내지 못했는데요. 이때 헬드볼 선언. 또 이 쿼터를 시작할 때 상명대의 이제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헬드볼이 그렇죠? 나오면서 이제 경희대의 공격이 되고요. 다음번 헬드볼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3쿼터 시작할 때 또 상명대가 또 시작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뭐 패스 미스였다기보다는 경희대학교 선수가 이민영 선수가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공을 끊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명대가 연세대와의 경기에서 2쿼터에 연세대의 지역 방어에 고전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경희대의 지역 방어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선수 개개인이 좀 개인 기량을 발휘해주면서 돌파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명대입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트 오펜스에서는 이제 좀 저런 수비까지 뚫어야지만 오늘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최재하가 A패스 연결할 때 상명대학교가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전성환인데요. 곽정훈 오버헤드 패스 곽동기에게 샷클락 13초 남았습니다. 오! 그대로 곽동기 두 점 성공시킵니다. 곽동기 선수가 지금 조금은 무리하는 플레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깨끗하게 뱅크슛으로서 마무리를 해줬네요. 확실히 곽동훈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1쿼터에 이어서 2쿼터까지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광호 선수가 아주 얼굴을 찡그리면서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빠르게 외곽 쪽으로 내줬습니다. 정진욱인데요. 다시 한번 곽동기에게 백보드 맞추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경희대학교 선수들 리바운드를 따내는 것까지는 성공을 하는데 계속해서 저 라인 근처까지 계속해서 나가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방금도 곽정훈 선수의 장기 중에 하나가 리바운드 잡는 특히 공격 리바운드 가담이거든요. 공격 리바운드 가담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곽정훈 선수가 수비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공격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에 연세대와의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67점을 넣었던 득점력에서 있어만큼은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공격 리바운드 가담, 리바운드 가담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리바운드 이후에 풋백 득점이 좀 좋거든요. 그 득점을 통해서 현재 17점 정도 세 경기 평균 17점 정도로 올려졌습니다. 거의 신인왕 경쟁에서 또 곽정훈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진욱이 외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곽정훈이 리바운드 계속된 상명대 공격 풋백 성공. 방금도 곽정훈 선수는 리바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정강호 선수 다시 재차 리바운드를 잡아서 득점을 만든 거죠. 상명대 선수들 이렇게 큰 키는 아닙니다만 선수들끼리 뛰어주면서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이제 김양국 감독도 리바운드를 잡으라고 선수에게 동력을 좀 하고 있죠. 그렇죠. 확실히 공격 리바운드에서 상명대학교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쿼터 6점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외곽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경희대학교 외곽쪽에서 석점 들어왔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공을 돌리다가 외곽쪽으로 그리고 외곽쪽에서 석점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3점이 좀 어느 정도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박병희 선수를 펼쳤는데 지금 이제 최근 조금 잠시 2쿼터 중반 들어오면서 득점이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준욱이 돌파할 때 이때 주심이 있을 경희대학교의 푸싱 파울이었습니다.
9번 정지우 선수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우 선수도 개막 전까지만 해도 이제 부상 때문에 네. 출전을 좀 하지 못했는데 요합 경기에서 조선대회 경기에서 잠깐 출전을 하면서 그렇죠.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민영 선수와 윤영빈 선수와 함께 경희대학교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탑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성환 선수가 네. 경희대 중앙대회 경기에서 득점을 좀 못해서 그런가요? 득점에 조금 욕심을 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계속해서 외곽 쪽에서 볼 돌리고 있는 경희대학교인데요. 정지우가 스탑 점퍼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상명대학교. 다시 한번 곽정훈입니다. 곽정훈이 치고 들어갈 때 경희대학교 공 끊어냈습니다. 베이스라인 그대로 블락샷 성공하는 정강호. 이번에도 정강호 선수와 박세원 선수였죠?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블락을 하는 과정에서 네. 부딪히면서 착지를 잘못해서 지금 이제 약간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을 해줬었고 박세현 선수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정광호 선수와의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나 부딪히니까 이제 착지가 잘못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등이 쪽에 충격이 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김영국 감독 작년에도 이제 선수들의 줄 부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냈었거든요. 네. 건국대회 경기에서도 이건희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네. 앞 두 경기는 또 결장을 했었었거든요. 그렇죠. 박세원 선수도 이제 뭐 2학년으로서 1차전 건국대회 경기에서 교체 출전해서 16득점 아주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득점을 해준 선수거든요. 네. 지금 이날 경기 전까지 뭐 박세원 선수, 박찬호 선수 뭐 그다음에 또 한 명 더 세 명의 선수가 이제 10점씩 나란하게 득점을 그렇죠. 좀 네. 이끌었었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또 그런 작년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제 이 경기장에도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네. 눈빛으로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1쿼터에는 또 정진욱 선수가 네. 좀 머리 부상을 당해서 지금 붕대를 안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양팀 선수들 네. 그 어떤 플레이에서 오늘 경기를 꼭 잡겠다는 그런 투지가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 뭐 경기는 재밌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중요하지만 네. 그 못지않게 더 이제 더 중요한 건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강호 선수도 지난 시즌에 잘해주다가 뭐 피로골절 부상 때문에 뭐 시즌 조금 이제 상명대가 어려움에 처했던 정강호 선수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부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좀 어려움을 재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박세훈 선수도 좀 큰 부상이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일어서 있는 모습의 박세훈 선수였고요. 이제 이민영 선수가 자유투 준비하겠습니다. 자유투 1구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이 선수들이 박스아웃을 위해서 페인트 존 근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박세훈 선수 대신 이제 이민영 선수가 들어와서 자유투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자유투 2구까지 이민영이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5분 30초 경희대학교가 넉점차 뒤져있는 2쿼터입니다. 네, 경희대가 이제 특유의 바닥치기를 하면서 이제 투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번 수비를 또 하면 성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성환이 오버헤드 패스로 곽동기에게 곽동기가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정강호가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정강호 선수 진짜 뭐 저희가 상명대학교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정강호의 그런 이름값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최재화 선수가 외곽 쪽으로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오른쪽에서 블락샷 성공하는 상명대학교 곽정훈입니다. 오늘 두 번째 블락입니다. 네. 공을 쳐내는 소리가 뭐 저희 중계석까지 들릴 만큼 호쾌한 블락샷을 보여줬던 곽정훈 선수입니다. 뭐 배구에서 스파이크 하듯이 그렇죠. 네, 그런 딱 블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샷클락 4초 남겨놓고 던졌습니다만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상명대학교. 공격권은 상명대학교에게 있습니다. 곽정훈 선수의 저 블락샷이 또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네, 지금 또 경희대의 3점이 들어갔다면 그걸 갖다 좀 지울 수 있었는데 그렇죠, 네. 공격권을 또 상명대가 찾았거든요. 그러면 이 상명대는 그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득점을 또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상명대한테 공격인데요. 뒤쪽에서 안쪽 파고들면서 2점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정상환 선수가 지금 돌파하는 과정에서 네. 패스를 내줬는데
그러면서 카메라맨과 좀 부딪혔습니다. 전성환 선수의 저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죠. 안쪽 네. 파고들면서 뒤쪽 들어오는 선수에게 패스하기. 오늘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골밑에 또 파고들고 있거든요. 네. 저렇게 파고든다면 네. 아. 골밑 안쪽으로 여러 명의 선수가 또 이제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외곽 쪽에서는 네. 그만큼 또 공간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 또 카메라 부딪혀서 또 다치진 않아야 되고요. 많은 또 관중들이 찾아주고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입니다. 네. 뭐 오늘 경기 관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양 팀이 리바운드가 좀 강한 팀이었거든요. 네. 상명대가 리바운드 전체 1위고 그다음에 그렇죠? 경희대가 네. 전체 3위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네. 양 팀의 강점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 좀 더 많은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 이런 뭐 상명대 경희대도 그 상명대 못지않은 리바운드 잡고 있지만 경기 흐름을 끌어가고 있는 그런 리바운드는 상명대 더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공격 리바운드 이외에 올리는 득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9점 차이로 앞서 나가는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아까도. 네. 부상을 약간 당했었던 박세원 선수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벤치로 못 돌아간 걸 보면 네. 조금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혼자서 저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벤치에 들것에 실려 나가면 진짜 큰 부상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55번의 오창원 선수가 교체 출전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 그대로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었던 경희대학교. 공격권은 상명대학교입니다.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4분여 초 남았고요. 상명대학교가 33대 24, 9점 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작전 시간 이후에 나온 공격이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의도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이근희 선수가 중거리슛을 쐈는데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전강호의 석점, 이번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또 공격 리바운드 위에 득점을 내줄 뻔 했는데요. 네. 최재화가 두 점! 어렵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상명대학교. 곽동규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으면서 파울을 했다고 심판이 선언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은 최재화 선수가 레이업 슛을 성공을 시킬 뻔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들어가지 않네요. 네. 곽동규 선수가 이제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실책을 네. 스틸을 한 다음에 나오는 이제 돌파였거든요. 그렇죠? 저게 들어갔다면 좀 기분 좋은 득점이었을 건데 그게 아쉽게 득점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21번의 박찬호 선수가 계속해서 경합을 보여줬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명대가 이제 팀 파울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투가 주어졌습니다. 박찬호의 자유투 1구 성공. 박찬호 선수 또 이제 삼성의 라틀리프 선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오. 네. 힘과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묵직하면서도 잘 달릴 수 있는 선수이겠네요. 그렇죠. 2군, 자유투 2군까지 성공시키면서 이제 경희대학교 7점 차까지 따라갑니다. 네, 박찬호 선수가 이제 자유투를 성공한 다음에 코트 바닥을 굉장히 강하게 치면서 부지를 보였습니다. 저런 사기를 올리는 것도 플레이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운드 패스. 베이스라인 파고드는데요. 골 밑에서 뒤쪽 리버스 레이업 할 때 이때 수비자 파울. 수비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네, 김영국 감독은 또 이제 3초 바이레이션 아니냐 그렇게 이제 좀 신용을 할 정도로 조금 이제 수비가 성공할 뻔했는데 아쉽게 또 파울이 나왔네요. 이제 9번 정진욱 선수가 나가고 10번 김성민 선수가 다시 코트 안으로 복귀하고 네. 있습니다. 김성민 선수는 작년에 1학년 1때 17.6점 평균 17.6점을 넣었던 네. 팀의 에이스였거든요. 부상 때문에 뭐 이전 경기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또 처음으로 복귀를 했고요. 이 삼윤 감독님하고 경기 전에 얘기를 나눠봤을 때 네. 아직까지 운동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딸려서 경기 출전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진 않을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특히 네. 네, 김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경희대가 지역방어를 할 때 또 한 방 터뜨릴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지금 또 경희대가 방금 지역방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좀 노리는 듯한 이제 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혁이 스탑 점퍼 그대로 깨끗하게 두 점 들어갑니다. 이민혁 선수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1쿼터부터 팀의 득점이 필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저런 부분이 팀의 에이스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주장으로서 또 그런 제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오른쪽 외곽에서 공 돌리다 곽정훈 석점 들어갔습니다. 곽정훈 선수 내외각을 가리지 않고 오늘 만점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어시스트가 김성민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김성민 선수가 슛이 있기 때문에 주전 쪽 수비가 몰릴 수밖에 없고 그 수비가 몰릴 때 곽정훈 선수에게 내줘서 3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경희대학교 박찬호 선수가 골 밑에서 올라갈 때 이제 상명대학교의 파울이었습니다. 네. 박찬호 선수가 이제 흐름이 또 이제 지금 10점 차를 딱 오늘 처음으로 38대 28 10점 그렇죠. 차를 벌여섰거든요. 네. 그 순간에 지금 이제 득점을 만들면서 예, 지금 파울을 좀 얻어냈죠. 역시 이런 농구 경기에서 흐름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네. 흐름을 끊어주는 득점을 만들어냈던 박찬호 선수입니다. 자유투 1구 성공시킵니다. 연속되는 자유투 박찬호 선수가 계속해서 성공을 시켜주는 모습이네요. 네, 빅맨 치고 자유투가 굉장히 정확하네요. 네. 작년에 또 권혁준 선수와 함께 신입생으로서 만점 네. 활약을 보여줬었던 박찬호. 네, 그 상명대에 성균관대에 이윤수라는 센터가 또 한 명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2학년이 네. 박찬호 선수와 이윤수 선수가 이제 기대되는 2학년 중에 이제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 이제 큰 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공격인데요, 전성환입니다. 뒤쪽 비하인드 패스할 때 이때 경희대학교가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속공 외곽 쪽으로 내줬는데요, 와이드 오픈 석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정원 선수도 리바운드 잡았네요. 김성민이 전성환에게, 전성환 치고 들어가는데요, 두 명의 수비수가 앞쪽에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그대로 페이드웨이, 박정훈이 리바운드 풋백 성공. 박정훈 선수 언제 나타났죠? 제가 말씀드렸죠, 박정훈 선수 리바운드 가담 굉장히 뛰어난다고요. 뭐 알짜배기 리바운드, 뭐 공격 네. 리바운드가 사실은 뭐 수비 리바운드와 뭐 점수를 매긴다면 약간 네. 뭐 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희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샷클럭 7초, 6초, 5초 남았는데요, 4초, 3초 남겨놓고 던집니다만 밑에 주심에 있을 공격권은 다시 상명대학교입니다. 상명대의 더블팀 수비가 성공을 하면서 경희대의 실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코트를 잠시 경기를 잠시 중단시켰는데요. 네. 코트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물기를 이제 닦기 위해서 잠시 이제 중단을 시켰습니다. 선수들의 지금, 네, 네. 땀이 굉장히 코트 위에 많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지금 또 이제 박정훈 선수 또 넘어지면서 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물기가 조금만 있어도 경기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 미끄러지면 그렇죠. 그런 큰 부상으로 네, 그렇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SK 방성윤 선수가 좀 그 물기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은 심판들이 잘 보면서 선수들이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를 중단시키고 깨끗하게 코트를 닦고 난 다음에 이제 경기를 하는 거죠.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1분 20여 초입니다. 상명대학교 10점 차 앞서 나가고 있고요. 공격권 이어지겠습니다. 네, 최재호 선수가 이제 미스매치였거든요. 네. 정강훈 선수가 미치였기 때문에 이제 파울을 했는데 지금 현재 경희대는 팀 파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강훈 선수는 또 자유투를 공짜로 또 얻었습니다. 양팀 선수들 모두 팀 파울에 걸려있는 2쿼터 1분여 초 남은 시간입니다. 이제 정강훈 선수가 자유투 1구 준비하겠습니다. 정강훈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당 할머니가 오셨는데 네, 저희도 공당, 네, 공당 소리가 안 들리죠? 경기 굉장히 일찍 오셨잖아요, 할머니. 그렇죠, 네. 어디선가 퐁당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희대 체육관이 또 특성상 한 할머니께서 퐁당 소리를 치면 굉장히 크게 울릴 텐데 자. 네. 뭔가 허전하네요.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1분 10여 초입니다. 경희대학교가 11점 차 두 자릿수대로 점수차가 벌려져 있습니다. 탑에서 윤영빈인데요, 안쪽 파고들면서 먼 거리 레이업 두 점 성공시킵니다. 두 번 정지우 선수가 두 점 성공시키면서 이제 점수차는 9점 차입니다. 경희대는 이제 한 자리 점수 차이로 마치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상민대 같은 경우는 2쿼터를 두 자리 점수 차이로 마치고 싶을 겁니다. 전성환의 스탑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공격 치고 나오고 있는 경희대학교. 외곽으로 내줬고요. 페인트 동작 이후에 외곽으로 다시 한번 석점 블락샷 성공해낸 상명대학교. 이제 게임 클락 26초입니다. 샷클락 10초 남았는데요, 박찬호가 올라갈 때 골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멋진 플레이 보여줬던 박찬호 선수예요. 네, 지금은 이제 경희대가 빠르게 공을 외곽으로 돌리면서 네. 최재열 선수에게 공이 갔고, 그래서 이제 곽동규 선수가 이제 도움 수비를 가다가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걸 보고 최재열 선수가 박찬호 선수에게 공을 넣어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유투까지 만들어낸 거죠.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20여 초입니다. 박찬호 선수 오늘 계속해서 자유투를 성공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1구 들어가지 않았네요. 아쉽네요. 저희가 칭찬을 하면 꼭 이렇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경희대 팬 모습이 또 잡혔습니다. 그렇죠. 경희대학교의 그런 어떤 농구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이투 2구 어렵게 성공시켰습니다. 2쿼터 20여 초 남겨놓고 상명대학교의 작전 타임 요청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최창진 선수, 한희원 선수가 이제 잡히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경희 상명대가 작전 시간을 요청한 건 이제 20.8초를 남기고 마지막 네. 공격에서 성공을 한 다음에 이제 두 자리 작전 차이로 벌리면서 전반을 마치겠다 그런 이제 의도로 보이고요. 경희대는 이제 이걸 또 꼭 막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예, 심리적으로 두 자리 점수 차이냐 한 자리 점수 차이냐 그게 좀 꽤 크거든요. 그렇죠.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드는 점수 차이이기 때문에 네네. 양 팀 이제 남은 시간 20여 초를 놓고 작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상명대학교는 전반전을 앞서 나간 채로 또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상명대와 경희대가 이제 11번 대학 농구리그에서는 11번 맞붙었는데 네. 뭐 상명대가 11번 모두 다 졌었거든요. 그렇죠. 경희대가 상명대를 만나면 항상 이겼던 그런 팀인데 오늘은 지금 끌려가고 있으면서 뭐 처음으로 패할 위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또 상명대의 이번 시즌 전력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지금 프로농구에서 기록을 정리했을 때 보면 전반까지만 앞서기만 해도 성률이 한 70%가량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명대가 굉장히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시즌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명대학교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죠. 뭐 좀 전에 또 이제 최창진 선수, 한희원 선수, 김철혁 선수 그 세 명의 선수가 또 화면에 잡혔었고요. 네. 여기 계시네요. 계시네요. 할머니, 담당 할머니께서 제가 기억할 때 이제 한양대는 무조건 응원하고 네. 그 다음에는 리그 초창기 대학농구 초창기에 이제 경희대를 좀 응원하는 편이었거든요. 이제 게임 클락 2쿼터 남은 시간은 10여 초입니다. 전성원이 김성민에게 다시 공고받을 때 이때 주심이슬 정강호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자리 싸움 과정에서 정강호 선수가 이제 공격적 파울을 했네요. 아, 저 파울은 굉장히 아쉬운데요. 네, 상명대학교의 작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후에서 공격을 성공시켜야 했었던 상명대학교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것보다 그냥 공격은 실패는 할 수 있어요. 네. 실패는 할 수 있고 또 6.5초 남았지만 이제 저걸 또 막으면 되니까 또 아니면 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앞서는 건 똑같으니까요. 네. 앞서면서 전반을 맞출 수 있는 건 똑같은데 정강호 선수가 저 파울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파울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나중에 이제 후반전 가면 저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저 파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수비하면서 파울이 아니라 공격하면서 나왔으니까요.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그대로 탑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쿼터 경기 경희대학교와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2쿼터 경기 상명대학교가 8점 차 앞선 채로 끝이 났습니다.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빠른 농구로서 좀 또 이전 경기와는 좀 다르게 3점이 터지면서 재밌는 경기를 좀 했습니다만 네. 하지만 이제 상명대에게 공격 리바운드를 좀 많이 내주면서 경기를 좀 끌려가는 경기를 하고 있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전성환 선수가 경기를 조금 중앙대와는 달리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고 여기에 곽정훈 선수라든지 곽동기 선수, 정강호 선수 그런 선수들이 공격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득점도 올려주면서 경기를 앞서면서 특히 이제 전반을 8점이나 앞서면서 전반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상명대학교의 돌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희대학교와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3, 4쿼터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경희대학교에서 주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민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즌 경희대학교 조금 어려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네. 이제 선수들을 잘 추스르면서 주장으로서 동계훈련 어떻게 보내셨나요? 동계훈련 제주도 갔다 와서 제주도에서 많이 체력훈련도 하고 팀 조직력 맞추는 데 있어서 힘을 썼기 때문에 속공 부분이나 공격 움직이는 부분, 수비 로테이션 같은 거에 많이 신경 썼기 때문에 그걸 중점으로 시합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조금 선수단 내에 재밌는 이야기들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선수단 내에서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었다 혹은 아니면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 뭐 있을까요? 재밌는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모르겠고 신입생인 이용기 선수가 운동도 가장 열심히 하고 임하는 자세나 그리고 그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하고 힘은 고등학교 나온 선수 이창희 선수나 이용기 선수가 팀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팀 분위기에 좋은 역할을 이어가는데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 경희대학교 지난 시즌에 부진을 씻고 이번 시즌 또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장으로서의 목표와 팀의 그 목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주장으로서 아직 부족하지만 팀을 잘 이끌어가는 게 올해 한 해 목표고 팀으로서는 당연히 저희가 아직 부상 선수들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권혁준 선수나 정주, 지우는 이제 들어올 거고요. 조금씩 모여서 가지고 다 들어오면 저희 농구 확실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4강 이상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명대학교의 경기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민영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이번 시즌 특급 신인으로서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정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곽정훈 선수 이번 시즌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렇게 농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 감독님께서 자신 있게 하는 플레이 필요해가지고 자신 있게 하는 거랑 새벽에 1학년 동기들이랑 같이 운동하는 게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동기들과 함께 네. 또 운동을 하시는군요. 이제 그 팀 내에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 선수 폭로하고 싶다 내지는 이 선수 칭찬하고 싶다 하는 선수 있을까요? 주장 정강호 형이 겉으로는 좀 무섭게 생겼지만 같은 방을 쓰기 때문에 좀 재밌고 착한 면도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굉장히 착한 정강호 선수인가요? 처음에는 막 화내고 하면서 마음 여리기 때문에 뒤에서는 잘 챙겨주고 그런 면에서 제일 착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 상명대학교 그 신입생으로서 상명대학교의 포부와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즌이 시작돼서 팀의 보탬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네, 올해 일단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 그 목표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정훈 선수 만나봤습니다. 아!
저희는 다시 상명대학교,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입니다. 네네. 전반전 상명대학교가 8점 차로 앞선 채로 승리가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희대를 처음으로 대학농구리그 출범한 이후에 경희대를 처음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고요.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위기 아닌 위기에 이제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 2쿼터 전반전에 좀 두드러지는 것이 상명대학교 선수들의 그 블락샷인데요. 그렇죠. 네. 전반에만 벌써 5개의 블락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블락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리바운드도 지금 현재 18대 14로 앞서 있습니다. 특히 공격 리바운드가 8개거든요. 네. 네. 그 중에 18개 중에 10개의 리바운드를 곽정훈 선수가 잡았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곽정훈 선수의 리바운드 능력이 지금 현재 리드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네. 이제 리플레이 장면에서 나오는 네. 것을 보시다시피 그렇죠. 블락샷이 굉장히 그렇죠. 주요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3쿼터 3분 만에 이제 블락을 3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았고요. 2쿼터에도 이제 블락을 2개를 하면서 네. 지금 현재 3점 슈터 이제 정강훈 선수 블락이지만 네. 곽정훈 선수도 저 위치에서 또 블락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지금 송교창 선수가 이제 왜 왔는지 경기 잠시 이제 하프타임 때 송교창 선수 만나서 물어봤었는데 네. 경희대의 이제 김익겸 선생님이라고 네. 네. 그 경희대 그 송교창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 동안 그 김익겸 선생님께서 송교창 선수의 몸을 이제 체력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송교창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서 경기와는 좀 상관없이 선생님 배로 왔다라고 은사를 네, 배로 온 그렇죠. 그리고 네. 경기 끝 하프타임 때 이제 잠깐 이제 상명대 선수들이 여유 또 있다 보니까 네. 그 곽동기 선수와 또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네. 곽동기 선수는 송교창 선수와 3일 상고 동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곽동기 선수는 이제 2학년으로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송교창 선수는 이제 프로에서 이제 데뷔 2년 차 두 번째 시즌을 마쳤죠. 네. 두 번째 시즌에서도 이제 어제 있었던 시상식에서 KBL 시상식에서는 기량 발전상을 또 받았습니다. 그렇죠. 조금 지금 현재 경기가 조금은 과열됐기 때문인지 이제 주심이 경기를 양팀의 주심을 불러서 양팀의 주장을 불러서 이제 좀 약간 주의사항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네, 정강훈 선수와 이민영 선수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했던 주심이었습니다. 이제 전성환의 인바운드 패스로 3쿼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민대 같은 경우에 경기 시작하자마자 점프볼에서 공격권을 따냈습니다. 네. 그런데 1쿼터에도 헬드볼이 한 번씩 나오면서 그렇죠. 2쿼터와 3쿼터를 모두 다 상민대와 경기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환이 안쪽 페넌틀레이션 2점 들어갑니다. 전성환 선수가 굉장히 연습하고 경기에서도 이제 물론 골밑을 파고들긴 했지만 공밑을 파고들 때 수비를 흔들기 위한 파고드는 게 더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패스아웃을 한다거나 그렇죠. 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자신이 공정을 좀 더 보는 듯한 그런 플레이를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박찬호인데요. 외곽 쪽에서 경희대학교 공격입니다. 최재화가 들어갈 때 이때 수비자 파울. 이건 굉장히 큰 파울인데요. 지금도 약간 최재화 선수가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인데 오늘 선수도 굉장히 부딪힘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점프하면서 이제 착지할 때 정강훈 선수가 또 부딪혔거든요. 네. 박세훈 선수도 2쿼터에도 공중에서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착지가 이제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조금은 충격을 받았는데 팔꿈치에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네. 지금 문제는 정강호 선수가 이 파울로 네 번째 파울을 기록한 거죠. 이렇게 된다면 정강호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2쿼터 끝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그 세 번째 파울, 공격자 파울로 해서 지금 경기를 전반을 마치는 건 네. 굉장히 정강호 선수한테 후반전에 영향이 미칠 거라고 했는데 네. 3쿼터 시작하자마자 또 파울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희대학교로서는 어느 정도 찬스를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높이가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박찬호 선수와 네. 이근희 선수가 상민대보다 굉장히 큰 신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그러면 이제 리바운드라든지 골밑에서 경희대가 확실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이제 경희대학교 9점 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김성민인데요. 반패스 곽동기에게 탑 쪽에서 전성환입니다.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정진욱이 그대로 스탑 점퍼 2점 성공시킵니다.
아, 지금 정진욱 선수의 그 붕대에서 약간의 그 혈흔이 보이는데 조금 뭐 보는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깝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또 투지가 대학농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경기가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 경기의 중요성을 갖다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용기 선수가 나가고 9번 정지우 선수가 교체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상명대보다 높이가 이건희 선수와 박찬호 선수만으로도 높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용기 선수를 불어냈고요. 이제 3가드가 이제 서게 된다면 그러면 빠르기가 스피드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오창현이 잡았고요. 외곽쪽으로 내줬습니다. 그대로 석점. 오. 깨끗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이민영. 이 세 명의 가드를 이제 돌리는 효과를 딱 한 번에 보고 있네요. 그렇죠. 외곽 쪽에서 그런 빠른 패스웍 이후에 외곽 쪽으로 이제 비어 있는 이민영에게 패스를 했었던 경희대학교입니다. 전성원이 곽동기에게, 곽동기 인포스트에서 그대로 두 점 올려놓습니다. 박찬호 선수보다 지금 신장이 자극을 하고 있는데 과감하네요. 역시 로우 포스트 쪽에서 이런 포스트 플레이가 곽동기 선수의 또 장점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은 한 8cm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저렇게 과감하게 올라가네요. 정진우 선수가 스틸 시도해봤었는데요. 그대로 터치 아웃됐습니다. 점수는 계속해서 10점 차. 오창현인데요. 박찬호에게. 박찬호가 멀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정면에서 이민영인데요. 이번에 인 앤 아웃. 리바운드는 상명대학교. 앞쪽 빠르게 정진욱입니다. 안쪽 패스 연결해줬고요. 먼 거리에서 곽동기가 두 점 올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떤 훅슛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훅슛인데 굉장히 직선적인 슛을 날려봤던 곽동기 선수였습니다. 곽동기 선수가 1쿼터 시작할 때도 팀 득점을 먼저 올려주면서 네. 팀 분위기를 이끌었었거든요. 석점으로 우수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아, 이건희 선수가 또 어느새 교체해서 들어와서 석점까지 터뜨려주네요. 네. 경희대는 1쿼터 때 3점 슛이 있었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3쿼터 네. 들어와서 또 슛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밀레인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풋백 성공하는 상명대학교. 또 곽종훈 선수가 또 어느새 나타나서 저희의 멘트를 끊어주네요. 그러니까요. 와, 곽종훈 정말 공격 리바운드 가담 좋습니다. 네. 알짜배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곽정훈 선수였고요. 바운드 패스 경희대학교 공격입니다. 박찬호가 포스트 플레이 펼칠 때 공 끌어내고 있는 전성환. 그대로 올라갔습니다만 이때 수비자 파울. 전성환 선수가 그 박찬호 선수가 드리블 칠 때 빠르게 갔는데 더블 팀을 들어가면서 실책을 이끌어냈고 빠르게 공격을 전개했지만 경희대 선수들도 백코트를 빨리 하면서 수비가 갖춰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 한 템포 놓칠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허점을 조금 보면서 파고들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전성환 선수 이런 뭐 센스 있는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는 경희대학교의 네. 경기입니다. 이전 같으면 제가 봤던 전성환 선수 같으면 저때는 조금 돌리는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좀 안정되게 경기를 이끌어가는 선수였는데 오늘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성환의 자유투 일구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성환 선수가 연세대 경기에서 뱅크샷이 좀 잘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좀 말을 안 듣네요. 전반전에도 이제 자유투로서 0점을 맞춰봤던 전성환 선수인데요. 2구는 깨끗하게 들어가면서 0점을 맞춥니다. 네, 점수차는 12점 차. 1쿼터에도 저렇게 하나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중거리 슛을 성공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민영이 정지우에게 정지우가 오창현에게 줬습니다. 다시 한번 이민우. 아 이때 약간 미끄러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공 끊어낼 때 이때 경희대학교 파울입니다. 지금 아직 판정이 나오진 않았는데 심판들이 하프라인 부근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정환 선수가 스틸 이후에 속공을 나갈 때 네. 이건 이제 고의적으로 끊었느냐 이제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냐 그걸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지금 확실히 끊어낸 이후에 빠르게 상명대학교 전성환 선수가 공을 치고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유파리 선언됐네요.
경희대로서 네, 경희대로서 굉장히 아쉬운 게 네. 3점 슛이 터지면서 조금은 초기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렇죠. 2쿼터 때 3점 슛이 좀 터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블락을 3점 슛 던지다 블락을 두 개나 당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3점 슛 성공률이 1쿼터 끝났을 때는 50%였지만 2쿼터 끝났을 때는 29%였어요. 네. 하지만 3쿼터 시작하면서 3점 슛 두 개나 들어가면서 흐름을 바꿀 수 있었는데 이때 실책 이후에 실책 해설뿐만 아니라 또 다시 이제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을 통해서 자유투 두 개와 또 공격까지 내주고 있거든요. 상명대는 이 흐름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점수차를 더 벌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희대는 지금은 이제 자유투로 이제 1점만 내줬는데 수비까지 성공을 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차를 지금 최대한 벌어지지 않게 만들어야지만이 이제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정광호가 빠져있는데도 상명대학교 힘을 내면서 점수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3점 차 이제 3쿼터 6분 12초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외곽 쪽으로 곽정훈인데요.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희대학교 1리바운드. 그렇죠. 지금 이제 수비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네. 이제 득점만 해준다면 괜찮습니다. 경희대로서는요. 최재하가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바운드 패스 할 때 이때 곽동기가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지금 약간 미끄러지는 자세였는데 예, 그 자세가 도움이 됐습니다. 투지에서는 상명대가 조금 더 앞서고 있네요. 네. 역시 조금 더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명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윤영빈인데요. 최재화 왼쪽입니다. 경희대학교 샷클럭 이제 1초 남았는데요. 먼 거리에서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성원이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템포를 한번 죽여봅니다. 탑 쪽에서 김성민인데요. 왼쪽 곽정훈을 줬습니다. 곽정훈의 석점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아 지금은 전성원 선수의 조금은 무리한 파울이었습니다. 지금 무리한 파울보단 이불로 공격 흐름을 조금 끊어주기 위해서 파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성원 선수는 이제 파울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팀 파울 상황도 이제 두 개였기 때문에 팀 파울도 여유가 있고 자신이 또 파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파울로 한번 공격 템포를 끊어줬습니다. 상대 선수들이 조금 이제 공격 템포가 빨랐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그렇죠? 지쳐 보이거든요. 네. 숨을 한번 돌리기 위한 파울로 보입니다. 전성원 선수 이런 게임을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네. 정지우가 외곽 쪽으로 어렵게 빼줬습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최재화 이때 곽동기의 블락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 파울이 아니고 이제 아웃을 터치아웃이었군요. 터치아웃 선언을 한 거고요. 곽동기 선수가 와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두 개의 또 파울 블락을 또 해내네요. 오늘 상명대는 뭐 블락의 향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재차 블락을 또 시도해봤었던 곽동기 선수였습니다. 골밑을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네요. 네. 친구가 와서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송교창 선수가 네. 3위 3고 동기이기 때문에 동기 앞에서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네요. 오늘 계속해서 경기를 잘 풀어내가고 있는 상명대학교입니다. 반면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쿼터 초반에 조금 풀리지 않으면서 점수차가 어느새 13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흐름이 전반 1쿼터하고 조금은 좀 비슷해 보입니다. 네. 네 상명대가 뭐 블락으로서 조금 골밑을 수비를 좀 잘 해줬다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쿼터에 수업 3점이 좀 터지면서 경기를 좀 풀어나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양상이 좀 나오는데 하지만 경희대는 정강호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특히 정강호 선수가 3경기 연속 더블더블을 기록할 정도로 팀에서도 득점을 이끌어 나가는 선수 20점 이상 득점을 해줬던 선수가 나갈 이 순간이 초기화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렇죠. 이 기회를 좀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첫 번째 정강호 선수가 나가자마자 이민영 선수가 3점을 성공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흐름을 바꾸는 듯 했지만 하지만 곽정훈 선수에게 공격 리바운드를 내주고 또 곽동기 선수에게 또 이제 골밑에서 실점을 하면서 그러면서 경기 흐름을 뒤집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경기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선수들입니다. 네. 경희대는 또 이제 학생들만 온 게 아니라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아이들도 대동을 하고 그렇죠. 가족들이 또 출동을 해서 경기를 또 지켜보고 있네요. 프로농구에서는 이제 저런 모습을 좀 자주 볼 수 있는데 대학농구에서는 조금 약간 생소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지우의 인바운드 패스로 경희대학교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외곽 쪽에서 그대로 던졌는데요. 인앤아웃.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상명대학교 곽정훈이 달립니다. 곽정훈이 그대로 올라갔습니다만 조금 길었습니다.
이미 두 명의 선수가 버티고 있는 상명대학교고요. 경희대학교 외곽에서 석점 깨끗합니다. 정지우. 박정훈 선수가 전성한 선수뿐만 아니라 박정훈 선수도 조금 공직에 조금 욕심을 내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네. 그 플레이로 인해서 지금 3초공에 의한 3점을 내줬어요. 이때 상명대학교의 상대 득점 인정마치 김성민입니다. 양팀 선수들 뭐 한채 양보도 없네요. 지금 상명대가 3점을 얻어맞으면서 흐름을 내줄 뻔했어요. 더군다나 네. 속공 상황에서 3점을 내줬기 때문에 그렇죠. 타격이 있는 점수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더군다나 이제 10점 딱 10점이 되는 이제 점수 차이였는데 김성민 선수가 자기의 장점이 득점력으로서 한번 흐름을 또 끊어주네요.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넣어줬고요. 네. 그대로 김성민이 석점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3점 플레이에 3점 플레이로 또 연출을 하네요. 점수는 여전히 여기서 석점차. 이제 3쿼터 남은 시간은 4분 20여 초입니다. 김준현 이민영에게 이민영이 그대로 페넌트레이션 2점. 이민영 선수 참 영향이 굉장하네요. 네. 지금 현재 곽동규 선수 이제 스위치가 되니까 곽동규 선수 이제 자기 앞에 서니까 곽동규 선수가 나온다면 골 밑에 텅텅 비게 되고 그 허점을 노리면서 돌파로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곽동규가 이번에는 파고듭니다. 2점 성공시키고 있는 곽동규 선수. 곽동규 선수 자기가 당한 걸 그대로 대갚아주네요. 네. 경희대학교 빠르게 공격 이어갈 때 이때 윤영기 선수가 공을 잡아줬습니다. 경희대 실책 나올 뻔했어요. 네.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경희대학교인데요. 이민영입니다. 정지우가 그대로 두 점 성공시킵니다. 네, 정지우 선수가 뭐 부상만 아니었다면 경기 개막부터 주전으로 나왔어야 되는 그런 선수이거든요. 그렇죠. 권혁준 선수도 지금 부상인데 권혁준 선수 같이 넣는다면 두 명의 선수가 이제 백코트를 책임질 선수인데 경기 흐름 잘 풀어주고 있고요. 방금 또 이명현 선수가 스틸 넣어서 공격권을 다 가져왔습니다. 3쿼터 경기의 속도는 점점 더해져가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곽동기가 어렵게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양팀 모두 다 이제 중요한 시점이죠. 네. 경희대는 한 자리 점수 차이를 좁힐 기회를 잡았고 그렇죠. 상명대는 이제 두 자리 점수 차이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진욱이 곽동기에게 다시 한번 정성환인데요. 이때 곽동규 선수가 약간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네, 휘슬이 조금은 늦게 나오면서 네. 왜 파울이냐 이제 정규 선수 한번 시그널을 한번 해줬고요. 곽동규 선수가 스크린을 썼었는데 그 스크린을 이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정규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양팀 선수들 뭐 3쿼터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곽동규, 전성환, 곽정훈, 정강호 선수 4명이 전반전까지 20분 풀타임을 뛰었었거든요. 네. 정강호 선수가 이제 파울 때문에 먼저 나갔고 곽동기 선수도 이제 지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선수 교체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곽동기 선수까지 나갔기 때문에 상명대의 높이는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한 2분 45초 정도 남았는데 이걸 상명대가 어떻게 이제 잘 버티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명대학교 안쪽 파고들 때 이때 트래블링입니다. 23번의 신원철 선수였는데요. 곽동기 선수 대신 들어온 신원철 선수가 이제 트래블링을 했는데요. 네.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공격보다도 이제 수비가 중요하죠. 수비를 어떻게 해주느냐. 지금 박찬호 선수와 정진욱 선수가 매치업이 되어 있네요. 경희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이때 주심이슬. 네, 정진욱 선수가 네. 뭐 박찬호 선수를 막다 보니까 이제 미스매치니까 그 미스매치를 골 밑으로 공이 도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디나이 디펜스를 하다가 이제 파울이 나왔습니다. 상명대학교 벤치가 바로 이제 곽동기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네, 잠시 숨만 돌리고 나오네요. 네. 경희대학교 인바운드 패스 박찬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진욱 선수가 이제 또 파울이 세 개가 됐었거든요. 네. 그럼 하나 더 하게 된다면 부담스러우니까 곽동기 선수를 이제 투입한 걸로 보입니다. 정지우가 외곽으로 내줬고요. 그대로 석점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경희대학교. 방금 이제 정진욱 선수 손을 맞고 나갔죠. 네. 이제 3쿼터 2분 17초 남았고요. 상명대학교가 11점 차 앞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지우입니다. 박찬호가 주고 받았는데요. 안쪽 박찬호에게 패스 이후에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찬호 선수가 또 넘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의 부상이 있어 보입니다. 정진욱 선수 파울을 통해서 이제 박찬호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경희대 선수는 이제 세 번째 넘어지는 거거든요. 네.
아, 부상이 아니어야 되는데. 앞서요. 뭐 2쿼터에서 박세현 선수의 부상도 있었고요. 네. 이번에 박찬호가 올라갈 때 리바운드 잡는 과정 무게 중심이 약간 뒤로 쏠리면서 박찬호 선수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코트 위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박찬호 선수인데요. 또 덩치가 크다 보니까 네. 그만큼 더 받는 충격이 또 클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거는 또 1쿼터 때 정진욱 선수가 붕대를 하게 된 원인이 박찬호 선수 파울 때문이었는데 네. 서로 이제 부상을 안 당해야 되는데요. 아, 우승현 코치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요.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경희대학교 벤치 선수들 모두 나와서 박찬호 선수를 걱정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팀 뭐 이제 골밑을 책임지는 기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둥이 지금 너무 좀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그리고 또 박찬호 선수가 있어야지만 좀 경기를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박찬호 선수가 역시 유일한 2m가 넘는 경희대학교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골밑에서의 높이를 책임지고 있는 박찬호 선수입니다. 그렇죠. 또 이제 박찬호 선수가 나간다면 곽동희 선수가 뭐 신장은 194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힘이 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힘을 막아줄 경희대 선수가 지금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나가게 된다면 곽동희 선수를 누가 막느냐 그것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6번에 이건희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선수가 또 신장은 되기 때문에 네. 예, 신장으로서 곽동희 선수를 또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194cm죠? 네. 네. 네, 두 선수가 신장은 똑같거든요. 신장은 똑같은데 덩치를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건희의 자유투 1구 성공했습니다. 또 경기가 계속해서 과열되고 있는데 또 이건희 선수는 또 카메라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만 서준이를 닮았다는 별명이 있네요. 네. 이거까지 이제 자유투까지 성공한다면 한 자리 점수차를 좁히는데요. 이건희 선수가 자유투 2구까지 모두 성공시키면서 이제 점수차는 9점 차입니다. 3쿼터 남은 시간 2분여 초고요. 상명대학교 9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실책이 나올 뻔했죠. 네. 지금이 저희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진욱 선수가 또 4반칙이었기 때문에 이호준 선수가 나왔는데요.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그대로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곽동기가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곽동기 선수 공격 리바운드도 좋았지만 네. 그 슛 올라가기 전에 드리블 굉장히 멋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 이번에는 블락샷으로 파울입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을 끊어봤었던 곽동기 선수였습니다. 왜 블락샷이 나오긴 했었지만 파울이 나오긴 했었지만 굉장히 곽동희 선수 3쿼터에 활약이 대단합니다. 아 이번에도 뭐 골밑에서 아주 현란한 스텝을 보여줬습니다. 블락하는 순간에는 공만 쳤지만 네. 몸이 부딪히면서 파울이 나왔네요. 아, 정확하게 공만 쳤는데 아깝겠습니다. 13번 김준환이 자유투 2구는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정광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확실히 곽동기 선수가 팀의 주축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공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주진의 히스를 나왔습니다. 지금 팀 파울 상황이거든요. 경희대 네. 같은 경우는 팀 파울 상황인데 저렇게 파울을 하면서 그냥 자유투를 주네요. 지금 김현국 감독님도 굉장히 조금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파울과는 쓸데없는 파울을 좀 자제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크린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돌아갈 거냐 뒤로 돌아갈 거냐 이제 그게 네. 문제인데 그냥 좀 줄 건 주면서 이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공간은 이제 주면서 따라가라는 얘기였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서 파울이 나왔고요. 상명대 에이스 곽정훈의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명대 에이스는 정강호입니다. 신입생 에이스 곽정훈이었습니다. 지금 곽정훈 선수가 저렇게 활약을 해준다면 양홍서 선수 따돌리고 신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1분 7초 스탑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성민이 공을 천천히 네.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명대에서는 상명대 벤치에서는 경기 템포를 조금 늦추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뭐 경기를 서둘 필요가 없거든요. 네. 골 밑에서 이번에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쪽으로 나왔네요. 네. 지금 이제 48.7초 남았기 때문에 핸드볼이 나올 가능성이 적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상경대는 1쿼터부터 2쿼터, 3쿼터, 4쿼터 모두 다 시작할 때 공격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나오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런 거. 김준환이 안쪽으로 패스했습니다. 정지우가 받았고요. 그대로 스탑 점퍼, 미들레인지 두 점 깔끔합니다. 뭐 이 3쿼터 초반까지만 해도 이민영 선수가 경기 흐름을 좀 풀어줬다면 네. 지금은 또 정지우 선수가 경기를 또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점, 한 자릿수 때까지 좁히는 데 성공한 경희대학교입니다. 이제 게임 클락 17초 남은 상황이고요. 외곽 쪽으로 빼준다는 것을 경희대학교 끊어냈습니다. 아웃 넘버 3대2인데요. 이민영이 그대로 2점 성공시킵니다. 빠르게 공격권 가지고 있는 상명대학교 3초, 2초, 1초 남겨놓고 슛을 만들어냅니다. 양팀 선수들 정말 뭐 3쿼터 막판까지 뭐 종료 직전까지 아주 치고받는 혈전을 펼쳐줬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자리 점수 차이를 좁혔다는 네. 것만으로도 이제 만족스러운 상쿼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버저비트를 내준 거 아시겠지만요. 뭐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정강호 선수가 4반칙으로 나갔고 그다음에 정진욱 선수까지도 4반칙으로 벤치를 물러났어요. 그런데도 9점 차이밖에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다. 네. 이것만으로도 상명대도 만족스러운 경기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양팀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입니다.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그대로 탑에서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쿼터 경기 경희대학교와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2쿼터 경기 상명대학교와 8점 차 앞선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경기로서 이런 경기와는 상명대 같은 경우에 시작하자마자 서포볼에서 공격만 따냈습니다. 그런데 2쿼터에도 핸드볼이 한 번씩 나오면서 2쿼터와 3쿼터 모두 다 상명대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환이 안쪽 패스. 여기는 다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입니다. 경희대학교와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이제 4쿼터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9점 차 경희대학교로서는 뭐 3쿼터 한 자릿수까지 떠차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7점까지 좁혀졌다가 버저비트를 통해서 9점 차를 또 벌렸거든요. 네. 양팀 모두 다 기분 좋게 3쿼터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이 기세는 모두 다 이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자리 점수 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고 상명대는 또 이제 9점 차를 앞섰기 때문에 또 이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김성민의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권은 경희대학교입니다. 이제 뭐 정강호 선수도 이제 코트 위로 복귀한 모습입니다. 정강호 선수는 파울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박찬호 선수도 이제 코트에 들어왔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 때 이때 득점 인정 상대 반칙. 경희대학교 4쿼터를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김준하 선수가 지금 베이스라인 파고드는 과정이었었는데요. 어려운 장면에서 슛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준하 선수가 득점력 하나만 놓고 보면 굉장히 네. 좋은 1학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장점이 또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의 교체 출전 이력이 있고 조선대와의 경기에서는 또 11득점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7점 차 앞서 있는 상명대학교의 공격입니다. 힘으로 밀고 들어갔었는데요. 외곽 쪽에서 전성환입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그대로 스탑 점퍼 두 점 성공시키는 천성환. 이번에도 뒤쪽으로 내줄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이전 게임들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전성환입니다. 전성환 선수가 이 세 경기 평균 7 어시스트를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3쿼터까지는 4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성민이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몸을 비틀면서 두 점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는데 김성민 선수도 제 몫을 해줍니다. 네, 멋집니다. 지금 2학년 듀오 두 선수가 위기에 빠졌던 상명대를 또 구해내고 있습니다. 점수가 7점차까지 벌어졌었는데 어느새 11점차까지 벌이는데 성공하는 상명대학교입니다. 아, 포스트 플레이할 때 이때 박동기가 아주 재치 있는 수비를 성공해냅니다. 지금 박찬호 선수의 지금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려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박동기 선수가 힘을 빼면서 박찬호 선수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곽동기 선수가 아주 지능적으로 수비를 해주는 모습이죠. 경희대 입장에서는 이게 다리에 걸려서 넘어진 게 아니냐. 네. 그렇게 좀 항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곽동기 돌아서면서 두 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민영인데요.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민영 그대로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광호가 리바운드 경험할 때 경희대학교의 파울. 이제 상명대학교 선수 정광호 선수는 파울 관리 때문에 조금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경기 팀 분위기 자체에 또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죠. 전성환이 곽동기와 함께 콤비 플레이를 펼쳐줍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제가 상면대 게임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네. 작년부터 상면대 게임을 봤을 때 전성환 선수가 제가 본 경기 중에 가장 많은 슛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만큼 또 많은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 전성환 선수였고요. 이건희가 안쪽 파고들면서 피바 플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서 이민영이 이번에 폭배 시도했지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이민영 선수가 피벗까지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그 마무리를 실패했어요. 근데 그걸 곽동기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았는데 이민영 선수가 스틸을 해내면서 파울을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의 그 포인트가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선수가 올라갔었는데 이때 곽동기가 잡아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파울이 정광호 선수 파울이에요. 아, 이렇게 된다면 정광호 선수가 오반칙으로 벤치로 물러나게 됩니다. 남은 시간 7분 20여 초인데 상명대학교로서는 조금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쿼터 마지막 공격에서 정광호 선수가 공격적 파울로 세 번째 파울이 된 게 결국은 여기까지 오반칙 퇴장까지 영향을 준 것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주장 정강호의 오반칙이 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끝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건희 선수, 임영 선수를 불러들이면서 단신 선수들을 내보냈거든요. 일반 스피드로 네. 스피드로 이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죠. 김성민이 파고들 때 이제 경희대학교의 파울이었습니다. 권성진 선수 180cm 3학년 선수거든요. 세 경기에서 스타팅을 뛰었었고 중앙대전에서는 20득점 그리고 3개의 리바운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좋은 활약을 했었습니다. 상명대는 정진욱 선수까지 내보냈습니다. 네. 외곽에서 김성민 석점인데요. 인앤아웃. 경희대학교 리바운드 짜냈습니다. 박찬호의 골밑 2점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이제 경희대학교 가드진을 많이 내세우면서 빠르게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찬호 선수 또 빠르게 공격 코트로 넘어와서 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득점이기도 하고요. 점수차는 어느새 8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경희대학교 파울. 경희대 이제 네 번째 파울이거든요. 네. 지금 다음부터는 이제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상명대는 지금 현재 이제 팀 파울은 두 개이고요. 4쿼터 남은 시간 6분 36초 상명대학교가 8점 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진욱이 곽동기에게
안쪽 김승 뒤쪽에 곽정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형들이 없을 때는 곽정훈 선수가 또 해줘야죠. 그렇죠. 또 곽정훈 선수가 연습회 경기 끝났을 때 어느 순간에 전성환 선수의 패스가 와 있더라. 자리만 잡으면 패스가 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패스로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전성환의 아주 좋은 패스가 있었고 마무리를 동생 곽정훈이 지어줬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곽정훈 선수가 이제 파울이 나왔는데요. 곽정훈 선수도 네 번째 파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남은 시간 6분여 정도가 남았는데 상명대학교는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전력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정진욱 선수와 이제 곽정훈 선수가 파울이기 때문에 파울 4개이기 때문에 네. 이 파울 5번째 퇴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승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 벌써 정강호 선수가 5번째 퇴장으로 벤치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한 명 박찬호가 풋백 성공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정강호 선수가 있었다면 곽정훈 선수가 아닌 정강호 선수가 있었다면 신장과 운동 능력으로서 리바운드를 잡아줬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곽정훈 선수도 운동 능력이 좋지만 박정훈 선수에 비해서는 조금 신장이 부족하면서 리바운드를 내줬죠. 지금도 높이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상명대학교입니다. 경희대가 또 블락으로서 공격권을 찾았습니다. 권성진과 정지우 계속해서 패스 외곽 쪽으로 빠르게 돌리고 있는 경희대학교. 반 패스 박찬호입니다. 샷클락 이제 7초 남았는데요. 6초, 5초, 4초, 3초 남은 상황 박찬호 미들레인지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명대학교로서는 공격을 조금 천천히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고 있는 건 상명대죠. 네. 네, 흐름은 지금 현재 경희대로 넘어간 것 같지만 앞서고 있는 상명대인데요. 전성환이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앞쪽 에이패스 이후에 2점 성공시킵니다. 이제 흐름은 경희대학교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경희대가 이건희 선수를 불러들이고 간신 선수들, 권성진 선수라든지 간신 선수를 내보낸 이유가 네. 이런 공격을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제 6점 차이로 좁히니까 8점 차이지만 점수 차이를 좁히니까 네. 그 지금 상명대에서 이제 그 흐름을 끊어주기 위해서 네.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 확실히 이제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서 점수 차를 많이 좁혀나가고 있는 4쿼터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조금 말씀 중에 조금 잠시 중단했던 게 점수가 조금 예. 그렇죠. 네. 이상했기 때문에 네. 6점 차이를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10점 차까지 네, 벌어졌었죠. 네. 전광판에는 71대 63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혼돈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이제 중단했었고요. 그만큼 또 이제 경기 운영하는데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경기가 그렇죠. 빠르다고 해석할 네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5분여 남았고요. 경희대학교가 6점 차까지 따라붙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두 자리 점수 차를 좁혀졌다가 7점 차까지 좁혀진 다음에 다시 상명대가 두 자리 점수 차이로 벌리고 또 경희대가 7점 차이로 좁혔을 때 또다시 두 자리 점수 차이로 벌렸었거든요. 네. 그런 흐름 가운데서 지금 6점 차이로 좁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가 굉장히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승세를 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정진욱 선수가 오바닉 퇴장으로 나가면서 위기에 빠져 있고요. 이게 이제 더군다나 뭐 정진욱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박정훈 선수까지 4반칙에 걸려있거든요. 경기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잠잠했던 경기 흐름을 갖다가 내주고 있었던 경희대였기 때문에 경희대 홈팬들이 응원을 조금은 자제했던 편이었는데 점수 차이를 좁히니까 뜨겁게 또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전성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상명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전성환이 드립을 치고 있는데요. 안쪽 파고들면서 아 이때 수비 사이로 전성환 선수가 잘 파고드네요. 와, 저 순간에 저렇게 파고들면서 득점을 만들려고 하네요. 네. 이제 경희대학교는 팀 파울에 걸리면서 전성환 선수에게 자유 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거의 뭐 공중에서 몸을 그러니까요. 많이 비틀어 왔던 전성환 선수였습니다. 자유 1분 성공하는 전성환. 아무래도 상명대학교는 이렇게 또 경희대학교가 팀파울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유투를 차곡차곡 쌓아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성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유투를 두 개 모두 성공하는 것보다 한 개씩 성공만 했었는데요.
차이트 이번에는 두 개 모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를 성공했는데 첫 번째 성공하니까 두 개를 성공하네요. 이제 8점 뒤져있는 경희대학교의 공격입니다. 가드들을 많이 출전을 시키면서 빠른 농구를 지향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상명대학교의 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샷클락 이제 4초 남았는데요. 3초, 2초, 박찬호가 이어받았고 그대로 손을 올려놓습니다. 사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 인포스트, 로우포스트 쪽으로 공이 연결되기만 한다면 손쉽게 박찬호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곽동희 선수가 이제 더블팀 들어가면서 이제 스위치 디펜스가 됐거든요. 그 흐름을 잘 잡아면서 이제 골밑으로 박찬호 선수에게 공이 연결됐고 그러면서 이제 득점까지 만들어진 거죠. 김성민의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진욱이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외곽에서 석점 던지는 김성민 이번에도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곽정우 선수도 5반칙이 되겠죠. 곽정훈이 이렇게 벤치로 물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곽정훈 선수까지가 있을 때만 해도 다섯 명의 선수가 모두 다 경기를 좀 뛰면서 다기목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호준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호준 선수는 조금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곽정훈 선수나 정강호 선수에 비해서는요. 상명대로서 이제 위기입니다. 경희대로서는 이제 기회를 잡은 것이고요. 외곽 쪽에서 석점 던졌는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외곽 쪽으로 패스아웃. 계속해서 맹공을 펴붓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올라가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이 경기장의 분위기를 잠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코트 바닥을 닦고 있기 때문에 네. 잠시 경기가 이제 중단되었고요. 흐름 자체가 경희대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관중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3분 17초고요. 넉 점 채 이제 상명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이 경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상명대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곽동기가 올라갈 때 이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정말 피땀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경희대가 압박 수비를 통해서 패스도 잘 하지 못하도록 공도 제대로 잡지 못하도록 굉장히 수비를 잘해줬는데 일단 네. 파울이 나오면서 자유투를 허용하네요. 지금 이상윤 감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상명대로서 네. 아직 앞서고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흐름은 내줬을지 몰라도 우리가 앞서고 있다. 그래서 침착하게 기기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곽동규의 잘도 1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곽동규의 잘도 2분은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상명대학교 벤치 선수들의 모습인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수차는 다시 5점 차. 정지과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박찬호에게 연결했고요. 포스트 플레이 펼치고 있습니다. 박찬호인데요. 왼쪽으로 안쪽 파고들면서 어려운 자세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가져갈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천천히 해야 되죠. 네. 경희대가 원하는 게 빠른 트랜지션 게임이거든요. 네. 서로 맞받아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진욱 에이패스 1 곽동기가 두 점 만들어냈습니다. 정진욱의 붕대가 풀렸었는데 풀린지도 모르고 플레이를 펼쳤었던 정진욱 선수였습니다. 붕대가 어시스트네요. 네. 와, 지금 현재 4점 차이까지 좁혔다가 네. 경희대가 이제 연속으로 실점하다 보니까 작전 타임으로서 이제 흐름을 한번 끊어졌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곽성규 선수의 이제 자유투 하나만 성공했지만 자유투를 한번 경희대 상승세를 끊어준 다음에 또 완벽한 팀 플레이로서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위기에서 벗어날 그런 이제 기회를 잡았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경기가 바로 이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달아올랐던 이제 경희대 팬들도 조금은 이제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렇죠. 네. 지금
송교창 선수가 와 있죠. 송교창 그렇죠? 선수와 네. 이제 김철옥 선수가 있고 그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송교창 선수 이제 화면에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는데 네. 그 왼쪽에 있는 계시는 분이 이제 송교창 선수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하게 네, 네. 체력을 관리해줬던 분이라고 그래서 송교창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2분 29초입니다. 네, 그 선생님이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예전에 하승희 선수 PGC에 있을 때 하승희 선수 관리를 해줬던 트레이너 아, 그분의 네. 이제 스승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선수들의 그런 체력 관리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구 선수로서의 그런 기본을 만들어줬던 은사님과 함께 농구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교와 또 프로 올 때마다 가장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힘과 스피드, 힘과 근력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하지만 송교창 선수는 고등학생에서 이제 바로 프로로 대학을 거치지 않고 프로로 넘었는데도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이 좋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통한다는 건 중고등학교 때 그만큼 관리가 잘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포트 위에선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이민영인데요. 공격 여의치 않았습니다. 정지혁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파울이 나왔고요. 네. 송교창 선수 얘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추승경 감독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송교창 선수가 보기에는 외수해 보일지 몰라도 하체가 굉장히 탄탄하다. 네.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저런 프로에서도 통하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지금은 어떤 선수가 파울을 했는가에 대해서 상명대 네. 선수들이 조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곽동기 선수가 파울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상명대학교도 팀 파울에 걸리는 상황이죠. 네, 팀 파울이라서 자유투를 주고요. 지금 팀 파울보다 제 그 정진욱 선수의 5번째 대장을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그널이 잘못되고 이제 잘못 봤었다 이제 정정을 하면서 곽동기 선수의 파울로 정정이 되면서 정진욱 선수는 그대로 이제 코트에 머물 수 있습니다. 정진욱 선수까지 빠졌다면 정말 상명대학교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2분을 버티기엔 꽤 힘들죠.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이제 2구 인앤아웃. 상명대학교가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네, 지금 빠르게 갈 필요가 없죠. 상명대학교 선수들 점수는 6점 차.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55초입니다. 정진욱과 곽동기가 공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요. 이 공을 경희대학교가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패스해줬고요. 두 점 성공시키는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경기장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4점차를 좁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명대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 정말 저희도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팀이 승리를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지금 경희 앞선 다른 곳에서 충주 캠프 건국대 충주 캠퍼스에서 열렸던 건국대와 경희대 조선대 경기는 건국대가 승리를 네. 거뒀거든요.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국대와 이제 맞대결을 하는데 오늘 지고 건국대를 이긴 건국대가 이제 조선대를 이긴 건국대를 만나면 조금 힘든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기고 난 다음에 건국대를 만나야지만이 상명대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경희대 입장에서는 이번 대학농구 리그 들어와서 처음으로 상명대에게 만약에 패한다면 다음에 만나는 상대가 연세대예요. 그렇죠. 그럼 더 분위기 안 좋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경기 역전승을 만약에 한다면 그럼 연세대를 만났을 때도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1분 40초 남았는데 양 팀이 정말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박빙의 승부, 알 수 없는 승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상명대로서는 어떻게 본다면 위기에 빠져 있는 순간이죠. 네네. 네. 경희대는 이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상명대가 4점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공격권도 상명대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걸 생각을 하면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쫓기고 있는 것은 상명대인 게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성환이 이제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명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김성민님 바운드 패스
이번에도 약간 불안했습니다. 외곽쪽으로 내줬고요. 그대로 밀린 레인지 두 점 깨끗하게 성공시킵니다. 이호준. 이호준 선수 3쿼터 버드비터를 성공했던 선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해주네요.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15초입니다. 6점 차 앞서 있는 상명대학교. 저 점수 굉장히 큰데요. 네. 이제 샤클락 6초, 5초 탑에서 석점! 깨끗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1분입니다. 상명대학교 석점 차 앞서 있습니다. 상명대가 이 득점을 성공한다면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고요. 만약에 실패한다면 동점까지 내줄 수 있는 위기를 맞습니다. 박동규와 김성민이 공을 주고받습니다. 박동규 올라갈 때 이때 공은 상명대학교 볼입니다. 하지만 이제 샤클락 1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명대학교 이 공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동규 선수가 샤클락을 보지 못했나요? 벤치에서도 1초 남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1초 남았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걸 드리블 쳤네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권이 경희대로 넘어왔고요. 경희대는 이제 36.7초를 남기고 동점을 만들기 위해서 탁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36초 뒤에 어떤 팀이 또 밝게 웃고 있을지 굉장히 네. 궁금합니다. 김영국 감독과 이창수 코치, 그다음에 우승현 코치가 이제 얘기를 잠시 나눈 다음에 이제 작전 지시에 들어갔는데요. 네. 지금까지 네. 경희대와 상명대가 이제 11번 맞붙었는데 그 11번 모두 다 이제 상명대가 다 졌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14년까지 8번 붙었을 때 8번 중에 한 번 빼고 7번을 20점 이상 점수 차이로 졌어요. 아, 네. 근데 2015년부터 2016년 작년까지 이제 세 번이 맞대결에서 10점 차 이내 10점대 점수 차이로 이제 승부를 펼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14년까지만 해도 25점 차이로 항상 경희대한테 졌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2015년 이후로는 12점 차이로 졌었거든요. 그만큼 최근에 들어와서 경희대를 상대로 상명대가 좋은 게임을 해줬다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경기력이 지금 현재 승리로까지 이어지기 가는 직전에 왔었는데 하지만 그 승리 고비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 상황이네요. 이제 게임 클락 36초 남았는데 이민영이 과감하게 석점을 던졌습니다. 아 이때 파울 작전으로 끊어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번엔 조금 아쉬운 공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 빠른 공격을 한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 네. 만약에 득점을 성공했다면 네, 지금 현재 득점을 성공했다면 네, 그러면 경희대 상명대가 공격을 한 다음에 다시 경희대가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수술로 보였지만 하지만 김영국 코치의 지시를 봤을 땐 저렇게 빨리 공격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경희대는 공격권을 내줘서 작전 파울 작전으로서 이제 공격권을 이제 파울 작전으로서 박동규 선수에게 파울 두 개를 내줬습니다. 박동규의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명대는 네. 자유투 한 개를 성공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만약에 한 개를 성공하지 못한다면 동점을 내줄 위기까지 맞거든요. 한 개 성공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박동기가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시킵니다. 네. 이제 넉점차 두 번의 공격이 필요한 경희대학교입니다. 외곽쪽으로 내줬는데요. 안쪽 파고들면서 성공시킵니다. 이번에는 상명대학교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20점 4초 남기고 2점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요. 와, 이 중요한 순간에 김준환 선수, 1학년인 김준환 선수가 득점을 해주네요. 정말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던질 네. 수 없었던 슛이었는데 네. 지금 보는 관중들도 굉장히 즐겁게 경기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 이 경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양 팀이 이제 만약에 상명대가 이기면 양 팀 모두 2승 2패 동률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상황이 되고요. 쪽으로 김준환 선수가 아주 네. 침착하게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앞쪽에 수비수가 두 명이 있었는데
당황하지 않고 두 점을 만들어냈었던 김준환 선수였습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전 시간을 경기 시간을 얼마만큼 소진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마지막 공격까지 이끌어 나가느냐가 중요하고요. 경희대는 무조건 아까 좀 전에도 곽동규 선수한테 파울을 했던 걸 봐서는 네. 파울 작전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뒤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시간이 흘러가면 무조건 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파울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경희대 입장에서는 얼마나 빨리 파울을 하느냐. 그래서 그 파울을 통해서 공격 시간을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그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경희대 벤치에서는 자유투 이후에 어떻게 공격해라까지도 작전 시간 내려갔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양 팀의 작전 시간은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20초 남아 있는 양 팀의 4쿼터 경기. 인바운드 패스할 때 권성진 선수가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권성진 선수도 파울이 5개가 됐죠? 5번째 퇴장 당하고요. 네. 경희대는 이제 선수들 좀 약간 고르게 기용을 했던 편이기 때문에 상명대보다는 조금은 더 여유가 있고요. 전성환 선수가 3쿼터까지는 자유투 6개 중에 3개만 성공했지만 4쿼터 들어와서 자유투 2개를 모두 다 성공했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자유투 1구 전성환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넣으면 이기는 걸 확정할 수 있겠죠.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1구를 또 성공하면 정말 승리에 다가가는 순간이고요. 만약에 1구를 실패한다면 경희대에게 이제 기회가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유투를 앞두고 네. 있는 전성환입니다. 상명대는 네. 전성환 선수가 자유투를 넣는다는 믿음이 있었는지 곽동기 선수만 리바운드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 클락 13초 남았습니다.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정지 후에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풋백 성공시키는 경희대학교. 다시 7.4 초면 굉장히 시간 네 시간 남았죠. 끝까지 이제 경희대학교 선수들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산술상으로는 경희대학교도 뭐 이길 수 있는 그렇죠. 뭐 아직 시간대죠. 지금 뭐 김성민 선수가 뭐 자유투 한 개만 성공한다면 동점을 만들 수 있고요. 그냥 두 개 다 모두 실패한다면 6.5초라는 시간은 충분히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오히려 두 개 다 실패한다면 역전까지 가능한 상황이죠. 네. 2학년 동기인 전성환 선수는 이 부담감을 떨쳐내고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다 성공했는데 김성민 선수는 뭐 경기의 첫 번째 출전 이번 대학농구리그 올해 들어와서 첫 번째 경기 나오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는지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자유투 2구 2구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곽동기가 리바운드를 잡아냅니다. 이렇게 경기는 상명대학교가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경희대학교와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상명대학교가 마지막까지 아주 혈전을 펼치면서 두 점차 앞서 나갔습니다. 상명대가 대학농구리그 들어와서 경희대를 12번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네. 오, 곽동규 선수 근데 마지막에 리바운드 잡은 다음에 패스를 내줘서 시간을 보냈어야죠. 네. 아쉽습니다. 저희는 경희대학교와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의 경희대학교의 경기 이제 승리팀 선수와 그리고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10점 정도 앞서가는 게 한 두 쿼터 정도 되거든요. 그때 도망가지를 못한 게 지금 뭐 비슷하게 마지막에 힘든 경기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정강호 선수하고 박정훈 선수가 5반칙 당하면서 좀 신장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리바운드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잘 지켜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주장 선수와 이제 박정훈 선수가 5반칙으로 퇴장을 당했을 때 감독님은 어떤 전략을 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셨나요? 좀 뭐 각동기 선수가 지금 체력은 없지만 계속 골 밑에서 버텨주니까 그리고 또 이 볼을 갖고 좀 움직일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 위주로 해서 외곽을 좀 했었는데 외곽도 좀 잘 안 터지고 하여간 뭐 수비를 좀 더 열심히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굉장히 또 경기력 측면에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목표와 함께 또 오늘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목표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또 더 잘하고 싶은 게 사람이랑 욕심이고요. 선수들도 더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팬 여러분, 좀 우리 선수들 겨우 동계 내내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열심히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다음 경기도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이상윤 감독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수훈 선수죠. 곽동기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기 선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승리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팀들에게. 네. 다 같이 했는데 너무 학동력있게 해서 너무 좋았네요. 즐겁고. 지금 정신이 많이 없으시죠? 네. 2승째라서 너무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시즌 2승째를 거뒀습니다. 이번 시즌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네. 또 어떻게 경기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치 감독님께서 되게 공격적인 것 같은데 수비적인 면에서 되게 다 잘 가르쳐 주시고 해가지고 팀이 그걸 또 주장형이 좀 잘 이끌어줘서 저희가 또 잘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으신데 오늘 경기 곽동기 선수도 굉장히 잘했지만 이 선수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 하는 선수 있을까요? 전성환 선수. 전성환 선수요? 네. 가드로서 저희를 이끌어주고 해가지고 승리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겨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번 네. 시즌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 6강 플레이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경기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곽동기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와 또 이제 상명대학교의 경기 정말 명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경기 막판에 2점 차이로까지 좁혀지면서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는 그런 승부였는데 양 상명대가 극적으로 승리를 따내면서 양팀 모두 다 2승 2패 동률을 이루게 됐습니다. 경희대학교로서는 조금 아쉬운 패배였고 상명대학교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또 중위권 또 더 넘어서 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다음 경국대까지도 상승세에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거든요. 만약 경국대까지 이긴다면 플레이오프 진출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될지 뜨거워지는 대학농구의 연기를 계속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상명대학 경희대학교의 경기 상명대학교의 경기로 승리로 끝이 났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이성훈, 오늘 해설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점프볼에서 공격만 따냈습니다. 그런데 2쿼터에도 핸드볼이 한 것이 나오면서 그렇지만 2쿼터와 3쿼터를 모두 다 상대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환이 안쪽 패널
그냥 경기로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벤치를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9점 차를 잡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았고 좋게 3쿼터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이 기세는 모두 다 이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또 환전이 나가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상명대학교가 마지막까지 아주 혈전을 펼치면서 2점 차 앞서 나갔습니다.